오늘은 을사보호조약과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05년 11월 17일 결국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압력에 시달려 오다가 이제는 일본의 강제적인 강제력에 대항할 수 없어서 보호조약을 맺고 말았던 것입니다. 일본은 이미 구미와 여러 나라에게 이러한 사태를 묵인할 수밖에 없도록 정치의 힘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시대는 제국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세계의 열강들이 모두 다 여기저기에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때는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이 별로의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를 않았던 시대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에 의해서 그 자연계에서는 약육 강식이라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강한 놈은 약한 놈을 잡아먹는 것이 그것이 바다 속에서도 일어나는 것이고 또 벌판이나 산중에서도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인류사회에서도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를 만드는 것은 이것은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할 수 없다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념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나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나라는 인도를 차지했고 또 아시아의 여러 곳에 가령 중국 같은 데에서도 이제 그 힘을 뻗쳤고 또 스페인 같은 나라는 아메리카 사우스 아메리카 남부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주 또는 중앙 아메리카 이런 데 식민지를 개척했고 이렇게 해서 세계의 열강들이 다 세계의 여러 곳에서 식민지를 개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 별로의 특별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의 열강들은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날 수도 없고 또 일본 사람들은 나쁜 의미에서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계 열강들에게 자기네들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 생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설득을 다 해서 그렇게 해도 말을 못하도록 입을 다 막아 놓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에 자꾸 압력을 넣어서 결국은 보호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보호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국을 식민지로 만드는 첫째 번 스텝입니다. 첫째 번 발걸음입니다. 제1단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다가 식민지뿐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한국을 일본으로 만들어버리고 민족도 일본 민족과 한국 민족은 원래가 하나라고 그래서 이제 한국어 언어도 다 없애버리려고 언어 말살 정책을 썼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도 그런 그 한국 학교 안에서는 절대로 한국말을 못하도록 하고 학교 안에서 한국말을 하면 벌을 세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밖에 나가서도 가정에서도 일본말을 쓰도록 그렇게 장려를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한국말을 쓰는 것을 일일이 감독을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장려하는 정도로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전부 일본식 이름으로 다 고치라고 그렇게 해서 한국 사람 원래 성이 한 문자 하나인데 대개 일본 사람들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식으로 성도 고치고 근데 일본 사람 중에서 성이 한 문자로 두 개가 아니고 한 개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성을 한 개로 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한국 고유의 성 김이라든지 이라든지 박이라고 하는 그런 성은 가질 수가 없고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방향인 동쪽 동쪽이라고 하는 거 동으로 해가지고 일본말로 히가시라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acceptable 그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씨 개명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이름도 일본식으로 고치는 것이 좋다고 그래가 뭐 이치로 지로 뭐 그런 식으로 또는 뭐 시계로 일본식으로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는 게 좋다고 그렇게 해서 창씨 개명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 세력이 한국으로 점차적으로 들어오고 그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부를 점령해가지고 그게 만주 제국이라고 만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일본은 거기에 고문이라는 명칭으로 가가지고 사실은 만주의 황실은 그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일본 사람들이 그 다 정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한국과 보호조약을 맺었는데 그래서 그 얼사 보호조약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의 권력이 한국에 아주 강하게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있어서 한국의 교육이 어떻게 변했느냐 결국은 한국이 힘이 없어서 일본에게 그러한 수모를 당했지만은 역시 한국 사람 마음 가운데는 그 민족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미 얼사 보호조약은 어쩔 수 없이 일본의 강제력에 의해서 맺기는 맺었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더 똑똑해져야 되겠다고 해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교육운동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국 사회에서 누가 그러한 일을
용기 있게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편리한 것이 교회입니다. 또 교인들은 각각 그 마음속에 그 자립정신, 개인의 존엄성, 민족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독교 종교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있고 또 그것을 선교사들도 좋게 생각하고 해서 선교사들과 협력해서 교육 사업에 많은 진전을 보였습니다. 이때부터 교회는 더욱더 애국적인 교회가 되어 나갔습니다. 1896년 9월 2일 고종의 탄신일에는 교회가 연합해서 서울에 있는 영천의 모화관에서 모여서 성대한 축가회를 거행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그렇게 하질 않지만은 이미 보호조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황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종에게 고종의 생신을 당해서 성대한 축하회를 개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 초기의 교회는 대단히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1895년부터 1907년 사이에 교회는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기에 교인 수를 보면은 1895년에는 한국 전국에서 기독교 교인 수가 53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1907년에는 2만 6천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부흥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 교회는 급속도로 부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민족 정신에 의해서 이제 독립정신 같은 게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외부에 직접적으로 나타내기는 어려울 거 하기 때문에 이 독립지사들이 많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교회가 이 사람들의 방패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교회에 나오다가 보니까 자연히 신앙이 들어가서 또 좋은 신자들도 되었습니다. 성경의 보급량도 급증했습니다. 1904년 현재 성서 공회는 14만 4,657권의 성경을 출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급성장이 서북 지방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북장로교회, 미국의 북장로 지금은 Presbyterian Church 괄호하고 USA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땐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라고 해서 둘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 북장로교회에서 평안도에서 이제 그 선교를 했고 이제 특별히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큰 부흥 운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평양이 기독교의
성지처럼 되었습니다. 평양에서 큰 부흥운동이 생겨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정치 이념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개인의 도덕적인 품격이 높아지면서 내적 변화가 생기고 그것이 외부로 나가서 사회의 개선, 자유의 확보, 나라의 부강이 실현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급진적인 과격한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은 초창기에는 선교보다도 교육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선교도 선교지만은 이 교육을 통해서 선교하는 일이 또 대단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선교사들은 한국 교회 지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교회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 이 학교에서 서양 문물을 문물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기독교 사상도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창기의 이 선교사들이 격려하는 학교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기독교를 배우고 좋은 신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1885년 8월 달에 아펜셀라가 배제학 등을 세웠습니다. 아마 이것이 남자 교육기관으로선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펜셀라는 감리교 선교사인데 이 아펜셀라 목사가 배제 학당을 세워서 지금도 배제 중고등학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학교에서 사실은 그 서재필 이승만 사실은 서재필이 교사였고 이승만은 학생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 학교에서 초창기의 그 문화운동을 시작하고 여기에서 독립정신도 길렀습니다. 나중에는 서재필과 이승만 사이에 알력이 생겨서 8.15 후에도 이승만이 그 서재필을 경운했습니다. 그래서 서재필은 제자하고 그 다투기가 싫어서 서재필은 그냥 한국 정치에서는 손을 떼고 이승만이 주도해서 대한민국을 건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886년 5월 30일에 스크랜턴 여사, 스크랜턴 여사는 스크랜턴 목사의 어머니입니다. 이 스크랜턴 역사 M.F. 스크랜턴이 여학당이라는 여학당이라는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여학당 그러니까 여자 학당 학교를 그때는 그 학당이라고 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그래서 요사의 말로 말하자면 여자 학교라는 말입니다. 그때는 그 배제 학당 여학당 학당이라는 말 많이 썼습니다. 그런 그 한국 시골에서 그 서당이라고 하는 것도 그 당자가 붙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여학당이 이화학당이 됐습니다. 이화학당. 그것이 지금의 이화 중고등학교, 이화 여자 중고등학교가 되었는데 이것이 그때 시작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배제학교, 배제학교, 이화학교는 이 둘 다 감리교에서 시작한 학교인데 한국에서 이 두 학교를 통해서 많은 인재들이 나왔습니다. 1885년 4월 14일 광해원이 설립이 됐는데 2년 후에 이 광해원의 이름을 바꿔서 재중원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제일 먼저 생긴 말하자면 병원입니다. 1886년 4월 29일에는 재중은 병원의 의학부라고 하는 것이 설립이 됐는데 의학부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병원입니다. 아니야, 의과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중은 병원 부속 의과대학이란 말이죠. 요사이는 그 의과대학이 있고 거기에 부속 병원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 병원이 제일 먼저 생기고 그래 병원에 부속해서 의과대학을 만들었습니다. 1889년에는 정식으로 이 의학부를 의학교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의학교 그러니까 의학학교란 말이죠. 옛날에 그 후에 의과전문학교, 의과대학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 의학교 의학학교들이 의과 전문 학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의과대학이 됐는데 옛날에는 그 종합대학이 있고 그 안에 단과대학이 있었는 것이 아니고 종합대학은 그냥 대학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 그냥 학부라고 그럽니다. 가령 예를 들면 서울 제국대학 대학교가 아니고 그때는 대학이라고 했죠. 서울이 아니라 경성입니다. 경성 제국대학 의학부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령 세브란스 대학 같은 거는 세브란스 이과 전문 학교라고 그랬죠. 그때는 세브란스는 그 종합대학에 소속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종합대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세대학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때는 연희 전문학교죠. 그것도 연희 전문학교, 세브란스도 세브란스 이과 전문학교. 그래서 두 학교가 합칠 수가 없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연희전문학교 의학부라 그렇게는 말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런 형편이 안 돼서 그래서 연희전문학교 세브란스 이과전문학교 두 학교가 따로 있습니다. 1990년에는 정부에다가 재중원 의학교라고 해서 정식 등록을 했습니다. 1897년 10월에는 평양의 숭실학교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평양이 한국에서 제일 먼저 큰 부흥이 일어나서 많은 신도들이 생기기 때문에 선교사들도 평양에다가 학교를 제일 먼저 세웠습니다. 그래서 숭실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숭실전문학교, 그 다음엔 숭실대학이 되었습니다. 1905년 9월부터 고등교육기관으로 발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1909년까지 설립된 기독교 계통의 학교의 교파별 통계를 보면 장로교회에서 719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학생 수는 17,231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에서는 학교 수가 200개였습니다. 그래 학생 수는 6,423명이었습니다. 감리교회에서는 한국에서 제일 먼저 학교를 시작했지만은 역시 장로교회의 그 압도적인 세력에는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장로교와 감리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엔 그 당시의 청년운동을 좀 살펴보십시오. 과거에는 한국에 청년운동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미국 풍물들이 미국에 들어오면서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한국 사회에도 청년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896년 11월에 서재필과 이승만이 배제학당 안에서 협성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했습니다. 이것이 조선에서 최초의 청년운동 단체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서재필과 이승만은 사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협성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했는데 이것이 한국에서 최초의 청년 단체입니다. 1903년 10월 2일에는 YMCA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YMCA를 한국말로는 황성 기독교 청년회라 그랬습니다. 기독교 청년회는 YMCA 의대 가든지 기독교 청년회로 하는데 이 황성이라고 하는 것은 황은 그 황제라는 그과 같은 뜻이고 성은 이제 그 그 도시, 도시, 큰 도시를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황성 기독교 청년회. 그래서, 이것이, 한국 최초의 상설적이고 체계적인 청년 운동 기관이었는데, YMCA는 교회가 접근하기 힘든 계층의 청년들을 그들의 특유한 방법으로서 기독교 종교와 연결을 시켜주는 기관이었습니다. 1901년 9월에 미국 YMCA에서 한국 YMCA 총무로 필립 질레트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립 질레트가 서울에 와서 이제 서울 YMCA, 그러니까 황성 YMCA를 창설을 했는데 2년 동안 준비해서 1907년 11월 14일에 종로에다가 현재에 있는 그 삼침 양옥회관을 건축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3층 건물을 3층이나 되는 양옥을 건설했다고 하는 것은 한국 역사에서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십니다. 모르지만은 그 대구에 제가 경주가 고향이기 때문에 대구 형편은 잘 아는데 대구에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동산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짓고 개성학교라고 하는 지금 중고등학교인데 지금도 개성 중고등학교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북장노교 선교사들이 지었는데 그 2층 건물이나 빨간 벽돌로 2층 건물인데 대구에 처음으로 2층 양옥을 학교로서 지으니까 그것이 아주 기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와서 구경을 하고 또 시골에서도 일부러 그 2층 건물 개성학교를 보기 위해서 와가지고 구경을 하고 가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당시에 미국 선교사들이 서양 문물을 가지고 들어오고 첫째로는 서양 의사들이 서양 의술을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을 놀랍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건축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을 놀랍게 만들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것만으로도 선교가 잘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큰 지혜를 주어서 이술도 발달이 되고 건축도 발달이 되어서 우리가 평생 보지 못했는 것을 본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황성 YMCA의 주요한 프로그램을 그 당시의 프로그램을 보면은 첫째로 종교 프로그램에 일요 광자라는 게 있어서 주일날마다 거기에 강좌를 했는데 주로 종교에 대한 강좌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연구반을 만들어서 성경 연구를 청년들을 모아놓고 성경 연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업 교육을 했는데 한국 청년들에게 인쇄하는 거 인쇄술을 가르치고 또 목공에 대해서 그 기계화된 그 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목공에 대한 기계를 가지고 와서 그 기계의 사용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철공에 대한 기술도 가르치고 그리고 구두 제작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구두를 안 신던 때인데 주로 그 집신 신고 다니던 때인데 그제 구두를 서양식 구두를 이제 신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모아놓고 구두 만드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진술. 그때까지 한국에는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는데 초창기에는 그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기이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모아놓고 그래 사진술을 또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외국어 교육, 영어, 독일어, 중국어, 에스페란트 이런 것을 가르쳤습니다. 에스페란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모르는 분들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만은 그 옛날에는 세계 모든 인종이 다 언어를 통일하자 이러한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 에스페란토라고 하는 인공적인 언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인공적으로 언어를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에스페란토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동안은 이 에스페란토가 대단히 그 유행을 해가지고 에스페란토를 배우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 에스페란토는 그 열의가 다 식어지고 지금은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에스페란토를 통해서 모든 인종들이 꼭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호응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만들었는 것이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제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마다 언어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조이설에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언어 속에는 각 민족의 전통적인 생활 풍습이 포함되어 있고 말하자면 각 민족의 문화가 다 포함되어 있고 이거는 그 민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에스페란토는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은 에스페란토의 흔적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대학에선 대학 졸업장도 에스페란토로 써가지고 그렇게 주고한 그런 대학들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도 옛날부터 있던 지금도 미국에 있는 그 큰 대학들 옛날부터 있던 대학들은 그 졸업장을 라틴어로 졸업장을 만들어서 주는 학교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오래된 학교에서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말하자면 우리말로 말하자면 그 한문 한국말에 그 한문을 섞어 쓰는 게 아니고 순 한문으로 쓰는 그 한문 옛날에는 한국어 정부기관에서도 전부 한문으로 공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글이 생겼을 때는 한글을 언문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언문이라고 하는 것은 부녀자들이나 쓰는 것이고 그 남자 양반들은 이런 언문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순 한문으로 쓰는 그것이 진문이라고 해서 진문이라고 하는 진짜 문장이라는 거죠. 진짜 문장이라고 해서 정부의 공문서도 전부 다 순 한문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말하면 대학 졸업장을 한국말 하나도 섞지를 않고 순 한문으로 써가지고 졸업장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도 오래된 대학에서는 라틴어로 라틴어로 졸업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황성 YMCA에서는 그 소년부 소년부 체육부 사업을 또 잘 했습니다. 소년들을 모아놓고 미국식으로 훈련을 시킨다는 것, 또 체육부가 있어서 한국에는 뭐 전통적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실험 정도였는데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운동이 많이 있습니다. 이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운동을 YMCA를 통해서 운동부를 만들어 놓고 서양식 경기 이런 체육을 YMCA에서 시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운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년부 같은 데서는 사회 활동하는 것도 많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한국에서도 이제 청소년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서양 문물이 다 선교사를 통해서 기독교 교회를 통해서 들어왔던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